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미리 조한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자, 오늘은 정말로 올해의 마지막인 2020년 12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기나긴 한 해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정말로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함께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카드를 뽑으려는 오늘 엄청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거의 뭐 약이 거의 개발이, 그거, 개발이 됐다고 해서 뭐 시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어쩌면 정말로 12월 달에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완벽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12월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뭐가 중요한 일이 있냐면 12월 19일경이죠. 자, 그때 어떤 게 있게 되냐면 목성이 이제 19일경이네요. 목성이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비로소 2021년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00 이제 한 해의 어떤 운은 별자리에서 운은 목성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한해 동안 그 물병자리에서 목성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성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한 해도 계속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서 12월 달에 그 토성과 그리고 목성이 또 컨정션이 그러니까 합의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달이 정말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각도 행성들끼리 사각도 있게 되고 그 화성하고도 또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게 되고 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행성들의 각도들도 사실은 이번 달에는 굉장히 좀 긴장감을 많이 주는 각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토성과 목성 같은 경우에는 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큰 사건으로도 보통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어떤 일들을 세세하게 잘 체크를 하고 될수 있으면은 좀 움직임을 많이 줄이고 자, 그리고 내실을 기하는 방법으로 사는 게 제가 볼땐 가장 긍정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움직이고 있고 행성은 돌아가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12월 달 별자리별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참고를 잘 하셔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한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2020년 12월 별자리별 운세에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보여요? 다 보입니까? 됐어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양자리 분들의 이번 달의 어떤 모습이나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게 되면 약간 걱정이 좀 많으세요. 이두 카드가 양자리 분들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소드 7번과 소드 9번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뭔가 약간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양자리 분들은 미진한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너무나 약간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걱정을 또 어쩔 수 없이 걱정하는 어떤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너무 많은 걱정도 사실은 썩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마음을 놓자 이런 또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금전에 대해서 뭔가 금전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연말이고 거기다가 나가야 될 돈은 많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과 염려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은 연애운 같은 경우는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연애운에서는 내가 예상치 못하던 어떤 변화, 변동 자, 요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사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뭔가 연인이 등장할 수 있고 별스러운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약간 연애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족과 관계되면서는 약간 여행, 이동, 변화 요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감정적인 면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 관한 사항은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자, 아홉 개의 펜타클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따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수확하는 모습이 되어서 금전운의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떤 노력한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운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정말 저 약간 행운적인 요소는 가치 판단을 잘해서, 그러니까 어느 게 이익인가, 어느 게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이익인가, 이 상황이 이익인가,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긍정적인 어떤 선택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서 이번 달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를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두 개 중에를 어떤 저울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감당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킹 오브 컵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본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양자리 분들 본인들 행동 자체가 약간 미진하거나 거기에서 보충해야 될 것이 있고 거기다가 너무나 약간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연애는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족적인 면에서는 서로 감정 소통을 잘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양자리 분들에게 행운을 줄수 있는 요소는 정말로 좀 세세하게 잘 따져서 어떤 것을 선택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12월 한 달을.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냐면, 요거 두 개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약간 뭔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마음이 약간은 회의감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도 힘을 내셔서 뭔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 잔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에 계세요.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지만 분명히 해야 해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뭔가 끝내고 싶다, 마감하고 싶다, 깨끗하게 끝내어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올것 같아. 자, 그래서 깨끗하게 뭔가 정리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올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주변의 상황도 그래요. 주변의 어떤 상황 자체가 소드 10번. 뭔가 끝내면서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황소자들 분들의 모습은 약간 뭔가를, 변화를 주기 싫은 모습인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뭔가 마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분명히 끝이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소식이 와요. 연락이 오고, 소식이 오고, 거기에다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 재회의 소식도 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행의 소식도 될수 있고, 그래서, 약간 변화에 관한 어떤 애정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봤을 때는 킹 펜타클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에는, 금전의 수익이 좋아지거나, 보너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잡게 되거나,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수익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중요한 변화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10번의 카드가 떴을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직업적인 어떤 뭔가 연구,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일하는 것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이 약간 답답함을 견디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문제점도 답답함이고 행운도 답답함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이 분명히 변화가 빨리 오지는 않아. 근데 이번 달에 묵묵히 견디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와서 마감이 되고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답답함, 내가 한동안 묶여 있어야함 이런 것을 잘 견딤으로써 분명히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이번 달에는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12월 달의 모토는 끝과 시작이라는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그 속에서 조금 활력 있게 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어떤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뜨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계기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12월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바빠요. 자, 그런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요게 조금 별로예요. 자, 많이 별로죠. 가슴이 아픈 카드죠. 사랑운이에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본인의 모습들은 굉장히 바쁘세요. 공부할 것도 있고 일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개인의 노력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바쁘게 열일하다 보면 이번 달에는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분명히 매지션, 뭔가 나의 어떤 자질, 그리고 나의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마법처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바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나의 어떤 마스터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구독자의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능수능란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주변 환경은 완주 6번 승리하는 거죠. 주변에서 나의 모습이라든지 나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수한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근데 애정이 별로죠. 사랑의 면에서 어쩌면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여요.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족은 스타 카드가 뜻으니까 뭔가 집하고 관계되면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노력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숙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숙하지 않은 생각과 여러 가지 뭔가 가정, 가설, 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의 직업적인 면에서도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약간 보류하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것이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행운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8개의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튼튼한 나의 어떤 역량, 그리고 나의 기술력, 나의 자격증, 나의 언어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이번 주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9개의 어떤 이 지금 9개의 완성을 이루는 굉장히 감정에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뭔가 둘이서만 나누는 어떤 마음들, 자, 그런 것도 조금 사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하는 어떤 부추김에 대한 제안들, 이런 것들도 이번 달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의 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내실을 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나를 위주로 해서 주변에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주로 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묵묵히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애정적인 면에서 조금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눈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다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분들은, 개자리분들 은퇴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번 달에 우리 개자리분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뭔가 자신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두 장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뭔가 배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바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시작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나를 위해, 내가 어떤, 약간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거나, 내지는 시작하게 되거나, 배우게 되거나,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명확한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있어요. 실행력, 실천력에 따라서 뭔가 좌우되는 모습이 이번 달에는 보인다. 계자리 분들이. 자, 그래서 그거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어떤, 한다. 이거는 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아마 중요한 어떤 결론에 이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내가 같이 사랑하면서 거기다가 생활적인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 그래서 크게 뭐 다투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에는 그냥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근데 이게 가족이 소드투예요. 그러면 누군가 약간 건강이 좀안 좋을 수 있고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계좌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정이라 가족이라 생각하는 글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끝남이 있다고 나와요. 이상하게 이번에 계좌리 분들도 뭔가 끝남에 어떤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선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라는 선을 세워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내는 것이 이번 달에 어떤 모토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끝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라는 어떤 구분과 정리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보이는데 그래도 현상적인 면에서는 완벽하게 끝을 내지 못하고 이거는 투 펜타클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다 가지고 갈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번 달에. 자, 그런데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킹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좌리 분들의 이번 달 운세적인 측면을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뭔가 시작하는 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명확한 어떤 그것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직업이 되든 어느 면이 되든 뭔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절대 이중적인 모습이라든지 내가 명확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번에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할 것은 해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집에 뭔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이런 자, 사람들에 관한 것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계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이죠.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색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한 새로운 게좀 많이 나옵니다. 계속 제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에이스 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명확한 선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실행력과 실천력에 어떤 뭔가 대두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망설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실행력과 실천력이 좋다고 하네요. 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윗사람, 나를 안내해주는 안내자, 자,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내가 믿어보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관련 지으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일과 그리고 나의 상태와 관련되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명확한 선을 세워서 끝까지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가 지금 7개의 컵이거든요. 자, 그러면 7개의 컵을 막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생각이 많은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그를 두고, 그녀를 두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괜찮아요. 완치킨이에요. 자, 어머니, 활달한 분, 계신다. 건강하고 활달하니까 가족적인 면에서는 그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시끄러워요.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논의하는 것,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논의와 경쟁이 많은 어떤 직업적인 운세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긍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누군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4컵이거든요. 4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제안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아, 하기가 싫어,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달리 먹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번 달에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다 보면 좋은 어떤 결론이 날것 같거든. 그래서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사자자리 구독자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계기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보여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뭔가, 자, 선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어떤 계기점이 오고, 거기에 운명적인 어떤 계기까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연애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을 거다. 자, 가족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주변의 동료들과 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상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됐어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의 이번 달의 상태가 약간은 망설여진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자, 요 두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약간 미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뭔가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다 됐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계속 망설여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망설여지는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자, 거기에서도 어쨌든 자 계속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잘 처리하게 되면 명확한 어떤 처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세하게 잘 찾아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점검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자리 분들의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랑운이 좋습니다. 러버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애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쓰담쓰담하고 자,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족적인 면에서도 좋아요. 자,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가족적인 어떤 어울림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소식이 있는 것들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10개의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아주 좋다. 자, 그래서 어떤 성과, 가족적인 분위기, 직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달에 천사리 분들도 자신의 스펙,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경력,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바쁘게 어디든지 오라면 오고 자, 가라면 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내가 나의 고집 그리고 내가 이럴 거야 라는 어떤 고집을 세우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나만의 세계를 아직 완성할 단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면 약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면 주변에서 뭔가 안 좋은 어떤 자극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맞설 수 있죠. 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천사리 분들은 뭔가 명확한 어떤 처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일이 되든 아니면은 뭔가 서류가 되든 아니면은 분명히 지식이 되든 간에 약간 뭔가 놓쳐서 오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세계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체크하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 뭐 완전히 큰 허황된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나의 생활에 열심히 임하다 보면 오는 이익들 그런 이익 위주로 취해가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내가 당당하면 거칠 것이 없다라는 자세로 이번 달에 우리 천사리 분들은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천사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운세에서, 천칭자리 맞나요? 천칭자리 맞아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청문이 아니고 우리 전칭자리 구독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상황이 이번 달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를 어쩌면 낼 수도 있어. 아주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일을 하거나 다가갈 때 굉장히 감정적인, 정서적인,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달 전생자리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금전적인 수익도 있고 감정적인 어떤 좋은 성과도 올리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 하이지 프랙티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사랑에 관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어떤 현상의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돼요. 그와 계속 나는 사귀어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누군가가 보여요. 자, 그래서 그가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뭔가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8개의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성장, 그리고 자신의 좋은 다음을 위한 발판을 위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직업운으로 보인다.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긍정적인 작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금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달 말이 가게 되면, 분명히 뭔가를 결정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이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모두 어떤 사람이 다 좋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거기에 금전운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노력하다 보면 좋은 어떤, 내가 자격을 갖추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연애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달 말에 가서는 분명한 어떤 결정이 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떨 것 같냐면 뭔가 열정적인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나이트 스워드죠. 그러면은 내가 모르겠고 완성되진 않았지만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속에서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끝나는 게 있을 거야. 마감되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잘 끝나고 좋은 어떤 시작이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새로운 것에 어떤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열정적인 자세가 되고요. 거기에 분명히 끝이 좋은 어떤 시작과 연결이 되면서 좋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서도 새로운 어떤 자극,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좋은 어떤 제안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뭐 크게 다른 변화는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해서 이번 달에는 그대로 흘러갈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있는 사람들은 잘 사귀어 나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싱글이신 분들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좀 크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이긴 하나, 어쨌든 자, 애정운에서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상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집으로, 자, 가정으로 봤을 때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변함이 없고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변화가 있기보다는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 그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남자의 영향력,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왜? 킹소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서 남자의 권한과 집행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달에 좋은 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소하지만 뭔가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한적하고 뭔가 우울한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열정적이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새로 시작한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이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는 더 이익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마 변화가 오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새로 임하는 듯한 자세로 굉장히 자, 이것저것 자, 내가 못하더라도 미숙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자,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새로운 어떤 주위에서 주는 자극들도 받아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근데 가정적인 면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선이, 명확한 선이 정해지면서 결정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분명히 이번 달에 뭔가 변화가 끝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가기들 유달리 펜타클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자,
전체적으로 운세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수자리 분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뭔가 축하하고 가정으로 축하하고 뭔가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요두 개로.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좋게 결과물이 나면서 거기에 더큰 성장을 위해서 나는 아마 더 괜찮을 거야. 더 좋을 거야. 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 어디를 가거나 뭔가를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주변 환경으로 러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관계들이 형성돼 있다. 자, 이거는 연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이 이게 지금 페이지 소드예요. 자, 그럼 연애운에서는 여기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체불명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수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연애운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그 연애에 관한 생각,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데스 카드예요. 분명히 뭔가, 끝나는 게 있을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 끝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감정적인 여자와 관련이 있고, 내가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직업의 운이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어떤 감정과 관계된 어떤 그런 직업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달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에게 좋은 점은 전문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 펜타클 세 개가 나옴으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누군가에 의지한다든지, 전문성과 관계된 그 어떤 것에 의지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새롭게 누군가를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팀워크, 기존에 있던 어떤 아이템,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 속에서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의 것들 중에서 좀더 가치 있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본인의 모습들은 좋아요. 뭔가 축하할 일이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기다리고 여행 조금 근거리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고요. 주변 상황도 좋고요. 연애는 너무 많은 생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으로서는 뭔가 끝냄이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감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의 것 중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전문적인 쪽으로 자,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약간 좀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헐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과 자, 생각이 깊음과
연구를 하는 것과 고독하는 것과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모습을 취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약간 우울하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옆에서 나를 좀 약간 부드럽게 나를 조금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그 안에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약간 우울한 약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염소자리 분들에게는 들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족과 다 같이 행복해하는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약간 마음을 살짝 바꾸면 조금 더 활달한 마음으로 바꾸거나 조금 더 옆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같이 할 동료들이 많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변함이 없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커플은 커플, 솔로는 솔로 그대로 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가정적인 면에서는 집안으로 약간 미진한 것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사나 여타 만약에 변화를 줘야 하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바빠. 자, 왜냐면은 7개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남의 일도 좀 대신해야 되고 여기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바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달에 좋은 점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다 보면 아마 아니 같이 나누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고 나의 어떤 가진 어두운 마음이라든지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치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누지 않고 내 스스로가 철벽을 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자꾸만 안으로 임하게 되면 어쩌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뭔가 활달한 기분으로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임하는 것이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중에 만약에 계속 은둔해 있고 안 그러면은 내가 안으로만 임해 있다면 나중에 마음이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약간 마음이 안 잡히는 카드가 떴어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이 좀안 잡혀요.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은 카드들이 물병자리 분들에 떴거든요.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히려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안으로 임해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하시거나 새롭게 뭔가를 추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면들, 자, 그런 면에서 내실을 기하면서 조금 머물러 있는 듯 계시는 것이 이번 달에는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지 소드도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략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선이 서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자,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계속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들어온 제안이라든지 상황은 나쁘지는 않으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주변 상황도 지금 월드라서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체계 없이 임하다가는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로 그냥 확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연애는 괜찮아요. 여성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연애를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측면은 나쁘지는 않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아니면 다스려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수, 변화수, 이사수. 자, 그래서 변화와 관계된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숙한 모습이에요. 전문가적인 모습이에요. 뭔가 잘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작용, 아니, 긍정적인 작용이 파이브 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거나 분명히 내가 손실이 올 거라는 걸 약간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버려야 한다는 어쩌면 그런 자세로 이번 달에는 임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임하셔야지만이 잘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미루어서 천천히 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연애는 긍정적이고, 자, 집에는 약간 이동수가 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완성이 되기는 하나, 뭔지 자신의 삶과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약간 뭔가 이번 달에는 물병자리 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에 운세 좋습니다. 아, 이번 달에. 자, 에이스 펜타클. 뭔가 큰 돈이 들어온 거죠. 큰 재환이 들어온 거죠. 여긴 정말로 별이 보이네요. 자, 큰 재환과 자, 자신의 모습에 큰 재환과 실속적인 재환과 좋은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거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은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민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에 또한, 제안, 주변의 환경 또한 예전과 관계되면서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좋은 감정으로 나에게 와서 뭔가 제안하고 하는 것 또한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제안들, 나에게 좋게 다가오는 어떤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연애운도 좋아요. 이렇게 같이 앉아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감정의 만족의 선을 보이는 연애운이다. 그래서 그와 내가 좋고 어쩌면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이고 가족적인 면에서도 좋아요. 완전 6번이니까 가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어떤 카드가 보인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변화. 변해가는 소식들, 그리고 근거리를 어디를 가게 되는 것들, 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불의 에너지에 의한 뭔가 변화가 이번 달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는 직업적으로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해야 될 것은 내가 끝까지 해야 하겠다. 뭔가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고집이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서 이룩하겠다라는 고집이 필요한 어떤 카드로 보인다. 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금전과 관련이 있고 그 제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상황 자체가 금전의 상황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양다리는 걸치면 안 된다. 이게 문제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에 대한 어떤 것을 분명히 하게 해서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어떤 고집,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금전의 어떤 성과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주변 상황도 좋고, 애정운도 좋고, 가정의 모습도 좋고. 자, 이번 달에 물고기 자리 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12월 월간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대체적으로 이번 달에 타로 운세는 마감이 되어서 그런가 끝이 많이 나는 어떤 카드들이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내야 새 것을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감 잘 하시고 2021년 신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